문제다리 신혜순입니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제54회 2부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26번. 다음 자료의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두 번째 줄에 공인이라고 나와 있죠. 이 공인은 대동법 시행 이후에 왕실의 물품을 납품하는 어용상인이라고 했었어요.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송상이라고 조선 후기에 역시 등장하는 사상이잖아요. 이 공인이나 송상을 통해서 봤었을 때 자료의 상황은 조선 후기의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1번에 시사 시모임을 조직해서 활동하는 중인이다. 조선 후기에 중인들의 경제력이 높아지면서 발생한 상황이죠. 2번에 솔빈부의 특산품인 말을 수입하는 상인 이렇게 했는데 솔빈부의 특산품 말은요 발해 시대 때 해당하는 거예요. 발해라는 국가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3번에 보부상이 등장하고 있고 한글 소설을 읽어주는 전기수가 나타났고요. 상품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 모두가 조선 후기의 상황이에요. 27번 밑줄근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서울 출신으로 규장과 검서관에 발탁된 그 몇몇 사람도 있었어요. 정조 때요. 시의 내용처럼 재화를 우물물에 비유했던 실학자는 바로 박제가였었죠. 그래서 박제가의 북학의 수레와 배의 이용을 권장하였다. 3번 정답이고요. 1번의 기기도설 거중기는 정약용이고 2번의 양명학 연구에서 강학파의 형성은 정재두죠. 열하일기 4번 박지원이고요. 그리고 5번에 우서라고 나와 있는데 유수원이라는 사람이에요. 유수원은 자신의 저서 우서에서 사농공상의 직업적 평등화뿐만 아니라 전문화까지도 주장하게 돼요. 유수원은 충상학파의 선구자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그의 저서를 외울 때 유수원의 우서 이렇게 하면 맛이 안 나고요. 유수원의 우서 이렇게 외우라고 했었죠. 이 우서에서 사농공상의 직업적 평등화, 직업적 전문화를 주장하게 됐던 것이에요. 28번. 김종호의 대동여지도 나와 있어요. 당시 조선 지도 제작 기술의 집대성화된 그런 것을 볼수 있는데 십리마다 눈금 표시해서 거리 알수 있고요. 개개의 산보다도 산줄기를 표시하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던 것이죠. 일본에 최초로 백리척이 적용되었던 것은 정상기의 동국지도예요. 영조 때 이렇게 제작된 것이에요. 참고로 대동여지도, 김종호의 대동여지도는요, 1861년, 그러니까 철종 때 제작된 것이에요. 2번에 전체 22첩의 목판본으로 되어 있다 맞는 거고, 3번에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현존 최고의 가장 오래된 시도는요, 태종 2년 때 제작된 혼일강리도, 정식 명칭은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이렇게 하죠. 4번에 각 지방의 연역, 산천, 풍속 등이 자세히 나타나 있는 것은 역시 영조 때 제작된 이중환의 택리지예요. 인문 지리서라고 봐야죠. 5번에 전국의 지리 정보의 주요 인물과 역사적 사실을 병기, 함께 기록했던 이런 것은요, 김수홍이라는 사람이 제작한 조선팔도 고금 총람도예요. 조선팔도 고금 총람도 현종 때 제작되어졌네요. 일단 답은 그래서 2번이고요. 29번 밑줄근 사건이요. 진주의 난민들이 경상 우병사 백낙신을 협박하고 사람을 참혹하게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했다. 이 진주 농민 봉기죠. 1862년에 발생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 왕인 철종이 박규수를 경상도 안핵사로 내려보내 사태를 수습하라고 이렇게 지시하게 돼요. 일본의 청해 군대에 의해서 진압되었던 사건은 1882 임오군란과 1884 갑신정변이 청해 군대에 의해서 진압되었다고 보면 되고요. 2번에 삼정 이정청이 설치되는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진주 농민 봉기를 비롯한 임술 농민 봉기예요.
임실년에 발생한 농민 봉기들은요, 삼정의 문란, 전정, 군정, 환국의 문란에서 비롯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삼정 이정청을 설치하게 됐던 것이죠. 3번에 서북인에 대한 차별에 반발해서 일어나는 것은 1811년에 홍경래의 난이고요. 4번에 남접과 북접이 연합해서 조직적으로 전개되었던 것은 제2차 동학농민운동이에요. 5번에 함경도와 황해도에 반공령이 선포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은 일본이 조선에서 미국 유출을 지나치게 많이 빼갔기 때문에 이런 발생한 것이에요. 30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왕이 말하였다. 요즘에 서원마다 사물을 자손들이 주관하고 붕당을 갖기 주장하니 이로 인한 폐해가 백성들에게 미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가의 분부대로 서원을 철폐하고 서원 철폐하라는 명을 내린 사람이죠. 그 사람은 바로 이 왕의 아버지인 바로 흥선대원군이에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에 대한 설명이에요. 일본의 친위부대인 장용용을 설치했던 것은 정조고요. 조총부대는 효종이에요. 속대전은 영조죠. 척하비를 세운 사람이 흥선대원군이니까 4번 맞고요. 5번에 독립문을 건립했던 단체는 독립협회예요. 31번에 밑줄 그은 사건이 일어난 시기 어제연 나와 있고 강성보 나와 있죠. 강화에서 미군 함대에 맞서서 분전했던 전투의 신미양요죠. 신미양요는 1871년이니까 딱 연대만 외우고 있으면 답이 4번으로 대번에 나오겠죠. 2번으로 대번에 나오죠. 32번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수신사 김기수, 1차 수신사 김기수가 파견된 것은 1876년 개항 후예요. 2차 수신사는 1880년에 갔던 김홍집이었고요. 그 다음에 어윤중이 동래부 암행어사로 임명되어서 쭉 가게 되는데 이게 바로 조사시찰단이에요. 조사시찰단의 파견은 1881년에 있게 돼요. 어윤중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파견되어지는데 위정척사파들의 반대 여론이 심할 것을 염려한 나머지 부산까지 암행어사로 신분을 위장해서 내려가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일본을 건너가서 일본의 선진 문물을 좀 보고 와라, 견학하고 와라라는 것이 조사 시찰단 파견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잡으면 돼요. 미국의 보빙사가 파견된 것은 1883이에요. 1882년에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되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담례 예, 형식으로 보빙사가 파견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883이고 이번에 통리 김우아문과 12사의 설치는요. 민씨 정권에서 본격적으로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것이에요. 1880, 1881에 해당되어지고요. 이때 신식 군대인 별기군도 함께 창설되어졌다라는 거예요. 3번에 운요호가 강화도 영종도로 무단 침입하였다 75년도에요. 강화도 조약 체결 1년 전에 이 일로 운요호 사건으로 인해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것이죠. 4번에 교원 양성을 위해서 한성 사범학교가 설립되었던 것은요. 제2차 갑오개혁 때 교육 입국 조서가 반포되어져요. 이 교육 입국 조서에 의해서 한성 사범학교가 설립되어진 것이에요. 1895년 4월이에요. 5번에 프랑스와 조약을 체결해서 천주교 포교가 허용된 것은 1886이에요. 조프 수호 통상 조약인데요. 단순히 한자어로는 프랑스를 불란스라고 했으니까 정확한 명칭은요. 조불 수호 통상 조약이 1886년에 체결되어졌단 말이죠. 33번에 가식이 있었던 사실이요. 왼쪽을 보시면 오늘 화약을 체결했으니 전주성에서 물러가시오. 동학농민운동의 전주 화약 체결이에요. 1894년이죠. 1894년 5월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군국기무처는 1차 갑오개혁의 추진기구예요. 1896년에
94년 7월부터 해서 12월까지가 1차 갑오개혁 기간이에요. 2차 갑오개혁이 12월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요. 1894년 5월부터 해서 1894년 요 7월. 그러니까 2개월 사이에 있었던 사실이에요. 동학농민군은 자치기구인 집강소를 설치하고 패정개혁안을 정부에 제시하게 됐고요. 정부는 자체적으로 개혁기구를 할수 있는 이 교정청을 설치하게 됐어요. 그래서 1번이 이렇게 정답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1894년 6월에 설치했네요. 독립신문이 창간된 것은 1896년 4월이잖아요. 한성전교에서는 1898이고요. 시모노세키 조약은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체결한 조약이 시모노세키 조약, 게노무세키 조약이니까 1895년이에요. 건양이라는 연호가 제정되었던 것은 을미개혁때니까 1번이 맞죠? 34번의 밑줄근 개혁의 내용. 고종이 황제로 즉위한 이후 추진한 개혁, 광무개혁이라고 했었잖아요. 1번에 오군영에서 이영으로 군제를 개편했던 것은요, 민씨 정권에서 개화 정책을 추진했던 통리기무안문을 설치했고, 오군영에서 이영으로 군제를 개편하게 되어 본격적인 개화 정책을 추진했던 이 시기이고요. 이번에 양전사업, 토지측량사업이죠. 실시해서 근대적인 토지 소유 문서인 지계를 발급한 것이 광무개혁의 대표적인 개혁 내용 중에 하나예요. 3번에 방문국을 설치해서 한성순보를 발행했다. 1883. 4번에 개혁의 방향을 제시한 홍범 14조의 반포, 2차 갑오개혁이니까 1894년 12월이겠죠. 정확히 말하면 1895년 1월이에요. 5번에 서양식 근대 교육기관인 유경공원이라고 했어요. 젊은 영재들을 육성하는 공립학교라고 이렇게 외우시라고 했었죠. 유경공원성 1886. 선교사 헐버트를 초빙해서 선생님으로 모시고 했었단 말이죠. 35번 가단체 활동이요. 신흥무관학교는 안창호 등이 1907년 조직한 비밀 결사인 신민회가 세운 독립군 양성기관이다. 그래서 신민회에 대한 내용이에요. 한글 맞춤법 통일안은요, 조선어학회에서 제정한 것이에요. 1933년에 조선어학회에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하게 돼요.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던 단체는 의열단이라고 했었고요. 분화로도 운동은 동아일보에서 전개했던 것이죠. 31년에서 34년 사이까지요. 4번에 독립공채를 발행했던 거 대한민국 임시정부고, 5번에 안창호는 대성학교, 이승우는 오산학교를 설립해서 민족교육을 실시하였다. 신민회에서 활동한 신민회 활동 내용이에요. 36번 가에 들어갈 민족운동이요. 일본에서 도입한 차관을 갚기 위해 전개된 국채보상운동이죠. 나랏빚 갚기 운동. 회사령 폐지의 영향을 받았다. 아니고요. 회사령 폐지는 1920년에 있게 되죠. 회사령 제정은 1910년이고요. 폐지는 20년이에요. 이번에 서상동과 김광재 등의 발의로 시작되었던 것이 국채보상운동이고요. 3번 색동회는요, 바로 방정환이 중심이 된 어린이 운동단체예요. 4번에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함께 준비했던 것이 바로 60만세 운동이고요. 이 60만세 운동, 순종 인산인해를 시점으로 해서 벌였던 만세 운동인데요. 이 60만세 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계열의 어떤 민족 통합 정책이 추진되어 지는 기점이 되었던 것이에요. 5번에 중국, 프랑스 등의 노동단체로부터 격려 전문을 받았던 것은 원산 총파업 사건이 1929년도의 일이에요. 37번 다음 조약이 체결된 이후의 사실이에요. 러시아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뭐 인정하고 간섭하지 않겠다 했으니까 벌써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 놈들이 일본 놈들에게 비참하게 깨진 이후의 상황이에요. 이렇게 깨진 이후에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하게 돼요. 1905년에. 이제 조선은 일본에 아주 그 맛있는 먹잇감으로 전락하게 됐어요. 영국이 검은도를 불법 점거하였다. 제국주의 횡포라고 했었죠. 핵심 일본에서 독립적으로 이게 정리해 놓지 않아서 문제 풀 때마다 강조하고 있어요. 1885년에서 1887년 사이에 영국이 검은도를 불법 점령하게 됐다. 영국이라는 이 제국주의의 횡포를 보여주는 것이다. 남의 나라 영토를 막 점령해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물론 자기들의 목표가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건 지네 사정이고 남의 나라를 그렇다고 막 점령하면 되나요? 헤이그 만국 평화 회의에 특사가 파견되었다. 1907년이에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인데요. 러일 전쟁에서 패하면서 일본은 조선에 대해서 외교권을 박탈하는 을사늑약을 1905년에 체결하게 되죠. 이 을사늑약이 부당하다는 것을 세계 만국 평화회의에 알리기 위해서 고종이 특사를 파견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2번 정답이고. 3번에 상권 수호를 위해서 한국중앙총상회가 조직되었다. 1898. 4번에 유생 출신 유인석이 이끄는 의병이 충주성을 유인석이요. 충주성을 점령했던 것은 을미의병 때예요. 을미사변이 1895니까 유인석의 의병이 충주성을 점령했던 1896년이고요. 5번에 일본 군함이 관세 문제로 두목포에서 깽판을 치던 거 1878. 관세를 내려달라고 깽판 치게 되는 일본 놈들이요. 38번. 가인물. 이 그림은 누가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민중을 계몽하기 위해 쓴 노동야학 독본에 실린 삽화다 했는데 이 노동야학 독본이나 맨밑에 서유 견문을 집필했던 인물은 유길준이에요. 유길준이라는 인물이에요. 유길준은 1895년에 서유 견문을 집필했고요. 1908년에 노동야학 독본을 저술해서 노동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어요. 더불어서 그는 1885년에요. 조선 중립화론을 이렇게 주장하게 돼요. 유길준이요. 이번에 갑신정변 실패 직후에 일본을 망명했던 인물은 뭐 김옥균, 박영호 급진 계엄파의 인물들이 일본을 망명하게 됐던 것이죠. 3번에 미국에서 귀국해서 독립협회를 창립했던 인물 서재필이고요. 4번에 배제 합당을 설립해서 근대 교육을 보급했던 인물은요, 개신교 선교사였던 아펜젤러죠. 1885년에 5번에 참정 대신 자격으로 관민공동회에서 연설했다. 1898년에 박정양에 해당하는 내용이네요. 39번. 다음 기사에 보도된 민족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민대총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선 민립대학 기성의 발기 총회예요. 1923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중국의 오사운동에 영향을 주었던 것은 3.1 만세 운동이고요. 사립학교령 공포의 계기가 되었다 했는데 사립학교령 공포는 1908년에 공포하게 돼요. 한마디로 해서 조선의 민족주의자들이 설립한 사립학교, 애국계몽 운동을 억압하기 위해서 사립학교령을 공포했던 것이에요. 이상제 등이 모금활동을 주도했다. 3번 맞는 것이고, 통감부의 방해와 탄압으로 실패했다 했는데, 지금 조선 민립대학 기성의 1920년대라고 했었잖아요. 23년이라고 했잖아요. 1910년이 넘어가면 통감부는 없어요. 조선 10년이 넘어가면 한일 병합이 이루어진 후에는 통감부가 아니라 총독부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통감부 나와 있으면 그 10년대 이후에 통감부라는 표현이 나와 있으면 틀린 것이다. 총독부가 나와 있어야 되고요. 통감부의 방해와 탄압으로 실패했던 것은 국채보상운동 대표적으로 들수 있어요. 1907년 5번에 여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여권 통문을 발표했다. 이 문제 한번 푼 적이 있었었는데요. 북촌
양반 여성들이 중심이 됐던 찬양회에서 여권 통문을 발표하게 됐던 것이죠. 이 898 이렇게 해당되어 지네요. 밑줄은 이 지역에서 있었던 민족운동이요. 쭉 보시면 신안촌이요. 신안촌은 이 지역의 독립운동 기지가 되었지만 1937년 스탈린이 한인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키면서 해체되었다 했는데 바로 이 지역이 바로 연해주 지역이에요. 이렇게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키면서 우리의 홍범도 장군도 이때 강제 이주당했다고 했었죠. 숙무학교를 세워서 숙무학교는 바로 이 멕시코에 설립된 독립군 양성 기관이었고요. 이번에 건어패를 창립해서 항일신문을 발행하였다. 2번 맞는 것이에요. 서전서숙은 북간도에 설립되었던 것이고 임병찬이 주도해서 독립의금부를 조직하였다. 1912년 국내에서 조직한 것이에요. 복벽주의라고 했죠. 고종 황제의 복위를 기도하다가 실패했고요. 5번에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28 독립선언서를 작성했던 것은 일본의 한복판 도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41번. 간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쭉 보시면은 기역번 관군에게 체포되어서 쓰시마 섬에서 일본 놈들이 주는 음식은 먹지 않겠다라고 절개를 지키면서 순국했던 인물은 바로 최익현이죠. 그래서 이 가의 허위 선생은 아니에요. 최익현이고요. 이 허위는 13도 창의군을 이끌고 서울 진공작전 1908년 1월에 전개했던 인물이에요. 이때 총대장의 이인영, 군사장의 허위였다고 했었죠. 그래서 니은 맞고요. 디귿에 일본의 침략과 정서는 한국 통사는 박은식 선생이니까 디귿 안 맞고요. 그리고 1번 동양 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한 나석주 의거를 지원했던 인물 바로 김창숙 선생이에요. 그래서 니은 니은이 정답이고요. 이 김창숙은 다물단을 창립하는데도 주도 다물단 창립의 설립의 창단의 조직의 조직을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김창숙 선생이라고 했었어요. 4번 정답이네요. 42번. 가다를 공포된 순서. 가. 총독은 문무관 어느 쪽이라도 임용될 수 있는 길을 연다고 했으니까 이거 1920년대 문화통치기로 전환하는 시점이에요. 나는 범죄를 즉결 처분한다고 했었으니까 즉결 심판 제도를 채용했던 1910년대 무단통치 기간에 해당되어지는 거고 단은 보시면 치안유지법의 죄를 범한자에 대해서 형의 집행유예 언도가 있었을 경우에 쭉 보시면 보호관찰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보호관찰에 붙일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사상범 보호관찰령이에요. 사상범 보호관찰령은 1936년도에 제정이 되어지니까요. 1930년 이후에 민족말살 통치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가, 다의 순 3번이 이렇게 답이 돼야 되겠네요. 43번에 밑줄군 회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침체에 빠지자 독립운동의 새로운 활로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상하이에서 개최된 회의의 일정이다 했는데 국민대표회의를 말하는 것이에요. 1923년에 창조 신체호를 중심으로 한 창조파와 안창호를 중심으로 한 개조파 등으로 나뉘어서 경련을 벌였다고 했었잖아요. 23년에 있었던 국민대표회의니까 요것만 딱 알면 답을 대번에 1번으로 잡을 수 있겠죠. 44번 김병로 선생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최익현 의병부대 참여했었고요. 김상옥 의거 관련자 변호했다는 내용 나와 있어요. 이거 법률가라는 거알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봤었을 때. 그 47년에 보시면 남조선의 과도 정부의 사법부장을 지냈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법률가가 확실하구나. 여기서 힌트를 잡을 수 있죠. 분단을 막기 위해서 남북 협상에 참여했던 인물은
김구와 김규식이죠. 48년 4월이었고요. 정읍에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하는 이 망언을 했던 인물이 우리가 이승만이라고 했었어요. 46년 6월의 일이에요. 삼경주의를 바탕으로 한 건국,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 작성 1941년도 상황이고요. 4번에 대법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사법제도의 기초를 다졌다. 잘은 모르겠지만 여기에 지금 제일 가까워요. 결국 답이 이것인데요. 5번에 일제 패망과 광복에 대비 조선 건국 동맹을 결성했던 인물은 여운형이죠. 44년도의 일이에요. 그래서 답이 될수 있는 것은 지우개 찬스를 써서 이렇게 점점 가보면 결국 답이 확실치 않았을 때도 답은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법률가라는 요 힌트를 잡아서 4번으로 답을 가시면 돼요. 그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45번.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모모세 총사령관 양세봉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건 뭐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조선혁명당 산하에 조선혁명군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조선혁명군은 국민부 계열이라고 했었고요. 총사령관이 양세봉이라고 했었어요. 이 양세봉과 그 중국의 의용군이 서로 연합해서 중국 의용군이 서로 연합해서 영릉가 전투와 흥경성 전투에서 일본 놈들의 승리를 거둔 것이니까 1번이 정답이죠. 자유시 참변 1921년이죠. 소련의 적세군에게 무장해제를 당한 것을 자유시 참변이라고 했는데 이 자유시 참변을 당한 부대가 대한독립군단이라고 했어요. 서희를 총재로 하는 대한독립군단이 1921년에 러시아 적세군에 의해서 무장해제를 당하면서 세력이 약화됐다고 했었고요. 중국 팔로군에게 편제돼서 항일 전선에 참여했던 부대는요, 조선의용군이에요. 조선의용군하고 조선의용대하고는 다른 것이에요. 1938년도에 조선의용대가 1938년에 중국 최초의 한인 부대로 인정받으면서 창립되어져요. 1938년이죠, 이렇게. 이 조선의용대가요, 훗날 이동을 하면서 충칭으로 이동하는 부대, 그리고 화북지대로 이동하는 두 부대로 서로 나눠지게 돼요. 충칭으로 이동했던 부대는요,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의용대 총본부예요.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의용대 총본부고, 화북지방으로 옮겨가는 부대는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결성하게 되고요. 이 화북지대로 옮겨간 이 조선의용대가 조선의용군으로 이렇게 개편되게 됐던 것이에요. 이 조선의용군으로 개편되면서 중국 팔로군과 합세해서 호가장 전투라든지 반소탕전을 이렇게 벌이게 됐던 것이란 말이에요. 4번에 영국군의 요청으로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활약했다. 이거 한국 광복군이고요. 5번에 북만주 지역에서 활동한 한국 독립당의 산하부대, 이게 바로 한국 독립군이죠. 한국 독립당, 한국 독립군, 혁신의회 계열, 지청천이 총사령관이었고, 그리고 중국 호로군과 연합해서 사도하자 전투, 뭐 동경성 전투, 쌍성보 전투에 일본군에게 승리했던 부대가 바로 한국 독립군이었다라고 강의를 한바 있었어요. 46번. 밑줄군 시기에 볼수 있는 모습 적절하지 않는 거. 송탄류라고 하니까요. 송탄이니까 소나무를 태워서 얻은 기름이 송탄류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공출하는 것이에요. 물자 부족의 태평양 전쟁으로 물자 부족에 시달리던 시기, 그러니까 40년도에 해당돼 태평양 전쟁이니까 이런 것들을 막 걷어들이는 것이죠. 국민학교에서 공부하는 국민학교라는 칭호를 잘 보셔야 돼요.
1938년에 3차 조선교육령이 내려지면서 보통학교를 심상소학교로 바꾸게 돼요. 그러다가 1941년에 심상소학교를 국민학교로 이렇게 바꾸게 됐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이 국민학교가 한국신민의 준말이라고 해서 김영삼 정부 때 지금의 초등학교로 바꾸게 됐던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징병제를 찬양하는 친일 지식인 국민징용령 모두가 민중 말살 시기에, 징병제는 1944년이고요. 국민징용령은 1939년이에요. 그리고 한국신민서사 암송은 1937년, 모두가 30년대 민족 말살 통치 시기에 있었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5번에 조선태형령은 1912년에 제정된 것으로서 조선인에게만 불귀를 친다는 것이죠. 그리고 1910년대 무당 통치 시기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5번이 바로 이렇게 틀린 것이에요. 47번. 가나 발표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 옳은 거. 첫째는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사임할 것이며 이승만의 하야 성명이에요. 60년도죠. 그리고 나는 지금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정치인들에게 언제나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고 했으니까 5.16 군사 쿠데타가 발생했던 61년도 상황이란 말이에요. 일본의 조봉암을 중심으로 진보당이 창단되었던 것은 56년 3대 대선 때 조봉암이 돌풍을 일으키고 난 후에 자신감으로 진보당을 창당하게 됐지만 58년도에 진보당 사건으로 인해서 조봉암 씨가 사형당하게 됐던 것이에요. 이번에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일명 국보위인데 이거 전두환이 설치한 거고 의원 내각제는 4.19 혁명 이후에 저희 그 개헌이 이루어진 것이니까 허정 과도정부에서 했던 것이죠. 3번 맞고요. 유상매수 유상분배를 규정한 농지개혁법 49년도 6월에 이뤄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1공화국 때 제정되었던 것이니까 해당 안 되고 5번에 3.1민주구국선언은 76년도 박정희 정권 때 유신에 반대하는 3.1민주구국선언이 발표되었던 것이니까 나 이후에 발생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네요. 48번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부 시기 옛 조선 총독부 건물의 철거가 시작되었다. 김영삼 정권 때 있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 1번 정답이죠. 경제협력개발 OECD에 가입했던 거. 칠레와 FTA 체결, 미국과 FTA 체결 모두 노무현 때고요. 양성평등의 실현에 호주 재편이 역시 노무현 때 있었던 것이고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이 통과되었다. 요거 87년도 6월 민주항쟁 이후에 개헌안 통과된 거 87년도. 5번에 굴욕적인 대일외교 반대는 63 시위는 64년도에 발생한 거지. 이거 64년도에 일어난 것이니까 박정희 정권 때 발생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1번 정답이고요. 49번. 가정부 시기요. 질병관리본부의 출범,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시작하고,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주최했다. 이 노무현 정부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일본의 전국민주노동총연맹이 창립되었다. 민노총이죠, 한마디로. 김영삼 정부고요. 이번에 IMF 채무 조기 상환 김대중이고요.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창립대회가 개최된 곳은 노태우 때고요. 중학교 무시험 추첨제 박정희고 5번에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처음으로 출범했던 건 노무현 때예요. 50번. 가을 다 학생 발표한 내용 일어난 순서대로. 가를 보시면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7.7 선언을 발표하였던 노태우 정권 때 있었던 것이고요.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전두환이고요.
남북교류협력은 개성공단 초성에 합의했다 했으니까 이거 김대중 정권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 가, 다의 순으로 이렇게 일어난 순서가 맞겠네요. 정답은 3번이에요. 강혜진 님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